네. 이번엔 검찰청을 연결해서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처가가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전 수석의 장모가 이 최순실 씨와 골프를 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친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정강중기 회장이 기흥 CC라는 골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전 수석의 장모가 최순실 씨와 또 차은택, 고영태 씨를 초청해서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차은택 씨가 이런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건데, 우전 수석의 장모가 최순실 사단에게 골프 접대를 한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천거로 청와대에 입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골프 접대를 고리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현재 검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 전 문체부 1차관도 검찰에 소환됐죠. 네, 김종 전 차관은 오늘 오전에 검찰에 나와서 마치 녹음해 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출석 때 모습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과 달리 김전 차관의 표정 대단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모든 사항 검찰에서 성실하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가 있는 그대로 검찰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하려고 오신 거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성실한 답변은 계속됩니다.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 전 차관은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 말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전 차관은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혐의도 광범위한데요. 오늘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